오늘의 마이 주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종목이? 오늘은 SK입니다. 네. SK그룹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오늘 좀 대형주 쪽에서는 거래도 제법 실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SK인데요. 지금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자사주 매입인데 생각보다 좀 커요, 규모가. 7천억이 넘죠,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7,180억 원 규모고 총 352만 주인데 오늘부터 이제 막 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내년 1월 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취득을 하게 되면 SK가 원래 20%가 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25.7%까지 자사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많았는데 더 많아진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네. 자, SK가 원래 지금 왜 궁금해? 자사주 매입하면은 딱 나오는 게 지금 현재 기업에 대한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맞죠? 하실 수도 있고 여기다가 만약에 나중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까지 나오게 된다면 주주 가치의 재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SK가 생각보다 자사주는 많이 들고 있어요. 20% 네네네. 이상.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왜 굳이 또 여기서 자사주 차라리 배당을 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주주가치 재고라면은 여기서 왜 자사주 매입을 얘기를 할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우리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이것을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1차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현재 주가가 실제로 보셔도 좀 많이 밀려있기는 합니다. 지금 보니까 목표가들 대부분 보면은 20만 원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0만 원이 넘네. 근데 지금 현재 23만 원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40만 원 가까운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정도면은 SK 쪽에서 좀 속상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내가 싸다고 생각할까 내가 사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SK라는 그 종목 자체에 뭐 모멘텀이 부족하거나 뭐 펀더멘털이 약해졌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좀 과도한 하락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SK 입장에서 주가 부양책을 하나 정도 사용하는 것도 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해석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네. 한 증권사에서 나온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굳이 자사주 매입을 지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SK텔레콤 이제 내년 그러니까 지금 조용해요, 사실.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아마 분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 지주회사로 가기 위해서 분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좀 지금은 조용하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아마 지금 이제 사업부와 중간지주사로 좀 분리되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지분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행보로서도 좀 얘기가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시나리오대로라면 뭐 사업부와 그리고 투자회사 이렇게 두 개로 나뉠 가능성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에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일단 주가 부양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뭐 충분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거기까지 이렇게 포함된다면 그게 지배구조 개편이 그렇죠. 개선으로 된다면 개선으로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시나리오 짜는 거예요. 스토리를 한번 쭉 훑어보는데 흐름을 보니까 SK텔레콤을 중간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은 SK 쪽에서는 좀 필수적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게 지금 이제 증권가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전에 선행되는 지금 어떤 행보가 아닐까라는 얘기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SK에 대한 지금 이제 주목도지만 SK텔레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사실 SK텔레콤, SK 자체도 투자 어떤 기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SK텔레콤은 이미 그런 행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통신
뿐만 아니라 비통신 쪽, 뭐 요즘 들어서 뭐 엔터 기업 사들이는 거 하며, 이런 거 뭐 다른 쪽으로 뭐 보안 쪽에서도 계속 사들이는 거 하며, 네.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사업 다각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부와 또 그 안에서 지주사를 또 분할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예, SK텔레콤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너무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얘기는 좀 나올 법하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SK그룹을 전체적으로 되게 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 SK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요즘 바이오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랬는데 네. SK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면은 SK바이오팜의 IPO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언제 될까 이래 될까 저래 될까 하는데 지금 하나의 성장 동력 가운데 바이오 쪽이 있었거든요. SK그룹이 그중에서 핵심 기업으로는 SK바이오팜이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상장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좀 사업을 모으는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하나 둘씩 나올 수 있을 만한데 어제 보니까 바이오 좀 움직이고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한번 언급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뭐 증권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번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저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딱 팩트만 놓고 본다면 일단 자사주 매입을 추가적으로 352만 주 하고 있고 25%까지 자사주를 보유하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주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뭐 이것만으로도 일단은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하방 경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단부를 좀 단단하게 막아도 올라가지 자사주 매입 기간에는 좀 올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누군가 산다니까 그렇죠. 파는 예. 이제 주체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준다는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고요. 이런 부분의 해석은 밸류적인 측면에서 주가 수준이 좀 낮다. 이것만으로도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SK의 댓글 그 게시판을 보지는 않았지만 네. 아마 이 정도의 흐름이었다면 굉장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그런 댓글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뭐 어떻게든 좀 해라라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찌됐든 기업 측면에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한번 주주들에게 확인시켜줬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드디어 이제 가치를 좀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재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SK텔레콤 또 SK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만약에 이제 SK바이오팜까지 좀 예의가 된다면은 상당히 좀 많은 모멘텀과 많은 이슈거리를 좀 내놓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계속 주목해 보면서 또 네. 차후에 오늘의 말 주식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증권가의 시각 정리를 해볼까요? 어느 쪽 봤어요? 저는 네. 유한타 증권에서 되게 자세하게 그 해석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자사주 매입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사주 매입 취득 공시가 나온 가운데 그 대금의 마련은 ENS의 차이나가스 홀딩스 매각 대금으로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주가 하락 방어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추가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봤고요. 수급, 펀더멘털, 뭐 저평가 매력도 그리고 바이오팜에 대한 IPO 기대감까지 모멘텀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38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사실 38만 원이란 목표가가 쉬운 목표가가 아니거든요. 현재 주가가 23만 원대인데 지금 28만 원을 못 넘기고 쭉 빠졌거든요. 네. 예, 이렇게 보니까 38만 원이라면 그러면은 38만 원? 네. 잠깐 제가 연봉을 한번 볼게요. 38만 원 간 적이 없는데. 네. SK가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 보고 예, 있는 예,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지금 증권가에서 보는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의 주가가 있다. 로 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아 근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한타 증권이 가장 좀 공격적이야. 높게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평균적으로는 한 33만 원 정도. 33만 원 네, 정도. 그 정도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최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SK 원래 지주사들이 좀 기업 가치가 많이 좀 할인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이 계속 생기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